안녕하세요. 전망전지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정말 신규 중에 신규 현장이에요. 부천 송내동 한번 나와봤어요. 남부 쪽에 있는 건데, 지하 3층부터 지상 19층까지 95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분양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영상 업로드 됐을 때쯤에 정확한 분양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가 너무 커요. 일단 층고도 높고,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 세련됐는데, 집이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8층짜리 집을 소개시켜 드려 볼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밝고 깨끗한 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도 지하 3층까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차하시거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점이 없고요. 초중고 다 인접거리에 있고 1호선 부천역이랑 중동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 자유시장도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뭐 생활 여건, 주거 여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실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요. 일단 좌측편 보시게 되면 키 큰 장, 세 칸, 신발장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우측편 보시게 되면 일가일 후등 스위치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주문 화이트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고 타일로 이쁘게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문 열고 들어가서 거실 쪽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여기는 거실이랑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일단 주방인데,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고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거실 굉장히 넓어요. 거실 폭이 무려 4,280이 나오는 4m가 넘는 광폭 거실입니다. 실링팬이랑 에어컨, 전열교환기 다 무상 옵션이고요. 아트월 자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그 TV의 뒷부분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체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4인용 소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고요. 디밍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한 비디밍 시스템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IoT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남향이에요. 그래서 요런 뷰를 막힘없이 평생 영구조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8층인데도 요 정도 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싱크대도 굉장히 크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뒷부분으로 아예 빠져 있고, 이런 공간들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 인덕션 후드 다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삼성 12인용 식혜 세척기도 빌트인으로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이죠. 비스포크 라인으로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세 칸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170에 2950 사이즈 나와요. 10자 넘게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데 샤워 부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거울이 되게 많은 게 이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바로 스킨케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안쪽으로 같이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 3260에 2500 나와요. 절대 작은 사이즈 아니죠? 충분히 10자짜리 붙박이장도 설치 가능하고, 라인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니 눈이 안 아파서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어요. 2900에 2810 나오는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방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베란다 있는데 여기 워시타워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 전이기 때문에 조금 부산스러운 점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애벌 빨래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공용 욕실인데요. 또 제가 보이죠? 거울이 화장실에도 두 개가 있어요. 거울형 수납장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 거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명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습니다. 조적식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저쪽에다 샴푸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몇 가지 포인트 짚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신축 중에 신규, 신규 중에 신규 현장을 한번 같이 만나봤어요. 아직 공정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미리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로열층, 로열호실 선점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려 보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